안녕하세요. 이럴때 이 책입니다. 식물들이 너무 좋아. 식물들 잘 기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세이입니다. 앞에 식물들을 일부러 쭉 세워놨어요. 얘는 아비스, 얘는 스킨답서스, 얘는 테이블야자, 스킨답서스, 그리고 벵갈 고무나무까지 일부러 쭉 세워놨어요. 식물책이지만 그냥 식물책이니까 얘네들도 들으라고 이렇게 줄 세워놨어요. 얘네들이 얼마나 무해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인지 작가는 이 책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무해한 새 대상을 향한 러브레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. 가장 무해한 대상 식물이죠. 전 많이 공감가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 전체 분위기가 세심하고 정갈합니다. 저는 조용한 저녁에 이불 속에서 그리고 노란 스탠드 아래서 한숨에 딱 읽었습니다. 사실 아껴 읽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. 조금 괴로운 당신 읽으며 위로가 될 책입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집 식물들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. 사실 저는 집사가 된 지 4개월 채 안 되는 왕초보인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길렀던 벤자민이 제 손에 죽었던 그 기억 때문인지 식물을 다시 키운다는 게 겁이 났습니다. 그래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소심하게 이제 식물 초보에게 추천하는 식물들을 검색을 해서 하나씩 들여왔습니다.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고 대견하고 그럽니다. 짧은 기간이지만 하엽도 나서 놀라고 적응한다고 그랬나 보다 하면서 이해하기도 했고요. 이 식물 친구들은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식물들에게 정말 신세를 많이 지고 산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. 언젠가 우울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한 그런 기운 빠지는 날들이 있잖아요. 그때 아, 물 주는 날이지 하면서 미처 그 전에 물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하면서 염소를 빼고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을 생각하게 되죠. 과거 불안한 미래 걱정 등 잡다한 생각들이 더 이상 들지가 않습니다. 저를 바라만 보는 식물들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죠. 여기서 작가는 필레아페페를 소개하는데 정말 동글동글하게 정말 예쁜 사진이 있거든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정말 귀엽죠? 동글동글한 게 저도 얘를 좀 데려올까 생각 중입니다. 이 책은 식물 키우는 가드너 분들도 그리고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좋아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